월급이 지금은 좀 올랐지만 이전에는 조금 빠듯할 수도 있는 그런 월급 금액이었는데 네네. 오르기 빠듯했죠. 전에는 혹시 그것 때문에 자꾸 생활하시면서 이게 초과돼서 빚을 지게 되신 그런 면이 있죠. 맞나요? 저는 이제 거기 딱 맞춰 살았어야 되는데 이제 활보 있고 뭐하고 이게 그 가계부를 잘 쓸 줄 몰라가지고 계속 쓰라고 했는데 저도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또 신혼초니까 잘 해주고 싶잖아요. 정말 좀 식비에 돈을 많이 썼어요. 물론 이제 네. 식비에 꽤 많이 들어가죠. 근데 그래도 아무리 식비를 많이 써도 얼마를 주신 거예요, 생활비를? 월세 60만 원에 네. 한 180만 원, 150만 원 이렇게 계속 줬었는데 이제 그 안에 관리비랑 이제 저희 집 생활비가 다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. 사실 그거에서 뭐 관리비 나가고 뭐 한다고 해도 사실 애초에 이제 혼수할 때 그때 그것만 안 했어도 그렇게 쌓여서 모자라진 않았을 거거든요. 그리고 심지어 그때 저희가 1,000만 원을 대출을 받았어요, 따로. 근데 사실 그거 감안해도 그렇게 모자랄 그건 아니었거든요. 근데 이제 뭐 와이프가 뭐 유리 많이 해주고 하긴 했죠. 근데 아니 돈이 없으면 당연히 먹는 부분에서 줄일 수 있는 거고 한 건데 그것 때문만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은 안 해요, 사실. 네. 남편분이 현금을 줬는데 네. 그걸 왜 또 할부로 쓰셨잖아요. 네. 그건 왜 그랬을까요? 왜냐하면 제가 그때 이제 한창 빠듯하게 제가 쓴 돈을 메꾸고 있었는데 이제 80만 원을 한꺼번에 내지 않고 이 달에 이만큼 쓰고 이렇게 나눠서 해야지 제가 이제 달에 내는 돈이 될 것 같아서 좀 사실 저도 숨긴 거죠. 왜냐하면 또 얘기를 하게 되면 또 다툼이 되고 그 얘기가 꺼내지고 하니까. 근데 그 이후로 저도 이제 느낀 게 있으니까. 근데 그 얼마나 매달 골치 아팠을까. 그리고 그 엄청 스트레스거든요. 네, 그렇죠. 제 잘못인데 이제 그냥 뭐 막 좀 듣고 싶어서 마음을 네, 네네네. 그렇죠. 이제 제가 실수를 한 거를 제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그 상황이 좀 되게 속상했어요. 많이 되게 미안하기도 했고 제가 믿고 해줬으면 제가 믿는 만큼 해줬어야 되는데 뭐 이런 저런 핑계로 그런 상황을 만들었으니까. 네.